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재정 절벽 이슈로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절벽 이슈는 결국 정치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에서 협상이라고 하면 뭐 처음부터 협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의 카드를 내밀면서 하나씩 주고받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으로 비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지수 입장에서 볼 때는 굴곡에 따른 지수 변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협상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결국 타결될 것이 아닐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또 미국 공화당에서 다소 양보할 수 있음을 많이 내비치고 있고 또 해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 방향성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변동성 요인이라고 본다면 그 변동성 요인 중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다소 부침에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보다는 다소간의 그냥 변동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굴곡을 시장에서는 볼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에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을 사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종목이나 이런 업종을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IT와 관련된 종목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최근 그 앞서도 그 이트레이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조선이든 화학이든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하락해 있지만은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면은 상당히 좀싼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굴뚝주들 같은 경우 이제는 뭐 실적보다도 제 가치를 찾아오기 위해서 뭐 PBR 지금 대부분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제 가치를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IT를 비롯한 4분기 실적주 그리고 가치적으로 볼때 저평가되어 있는 일명 굴뚝주라고 했죠. 소재주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이런 관련 업종에 집중을 하신다면 좋은 어떤 그 시장 대응이 될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